왕세자 이영계 박보검 씨. 자, 먼저 가운데 정면 봐주시고요. 자, 네, 먼저 정면 바라봐주시면 부탁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대를 짊어질 젊은 군주, 멋진 포즈 있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 포즈 그대로 왼편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 멋진 젊은 군주 포즈. 내가 왕세자 이영이다. 자, 이어서 오른편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희 우리 박봉호 씨와 KBS에 제 후배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벌써 작품을 몇 개 하실 거예요? 사원 좀 내주셔도 제가 약간 명예 KBS 네? 직원으로. 네, 좋습니다. 네, 저 사원증. 네, 좋습니다. 나중에 드릴게요. 좋습니다. 뭐 준비하신 포즈 같은 거, 하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거든요. 우리 박봉호 씨. 아, 좋아요. 그럼 또 왼편 좀 바라보셔야죠. 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개인적으로 붐바스틱 한번 포즈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붐바스틱. 붐바스틱 한 번. 아, 하이라이트. 좋아. 좋아. 붐바스틱. 자, 그럼 왼편도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 왼쪽에 기자분, 네. 하나, 둘, 셋. 포즈만 살짝. 하나, 둘, 셋. 붐바스틱. 저만 하네요. 저만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안에 내려와서 좀 대기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여자 주인공 홍나온 역의 김유정 씨 무대로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윗부분은 4급 요정이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정말, 예. 아름다움이 제대로 묻어났는데요. 자,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아유, 네. 이쪽에 또 리버리에 인사를 해줬습니다. 정면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어서 왼편. 아, 오늘 핑크빛으로 아주 그냥 빨간색 제대로 예쁘게 하셨네요. 자, 이어서 오른편. 자, 보공씨도 포즈 한번 취해주셨는데, 유정씨도, 유정이 양도 하트 한번 부분적인 것부터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하트! 사랑해, 하트! 네. 구름을 그린 달빛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는 포즈로. 자, 이어서 왼편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른편. 네, 연애 상담까지 다 챙겨주실 수 있습니다. 아, 난 다 할 수 있어. 네. 예쁘게 봐주세요. 그런 포즈로. 네, 구름이 그린 달빛. 감사합니다. 자, 왼편도 너무 좋습니다.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알아서 정말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와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비영이 소감입니다. 우리 영기 노래. 멋진 영기 노래로 성장한 진영씨 반복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마성의 꽃선비 김윤성 역의 금수저도 아니고요. 이건 뭐, 뭐야?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하는데요. 성격과 여유까지 다 가진 캐릭터. 아, 눈빛 한번. 아, 좋습니다. 네, 살짝 좋아요. 여유가 상당히 있네요, 진짜. 자, 네,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네. 이제 뭐 제가 뭐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자, 왼편 바로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편, 왼쪽. 네, 딱 시선 왼쪽으로 고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편도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품격 있어요. 여유 있고요. 좋습니다. 여기서 뭐 또 살짝 또 팬들을 위한 포즈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아! 빵이야! 빵이야! 좋습니다. 자, 왼편도 한번 해서. 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께 와줘. 네. 손은 없는 사랑의 주말을. 자, 이어서 오른편. 네. 좋습니다. 진영씨. 아, 망했다, 진영. 아, 나 진짜 계속 바로 보다 진영씨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박동현씨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에. 최수빈씨. 자, 올라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의 신여성, 조하연 역의 최수민 씨라고 합니다. 자, 백설남자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죠? 어떤 느낌일까? 백설남이면, 네. 먼저 정면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 바라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왼쪽이요. 네. 자,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숙이 씨 좀 뱃살 남자 같은 그 러블리한 느낌의 하트 포즈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남심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준비하신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 나와야죠.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좋아요 하트.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계십니다. 네, 구름이 달빛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왼편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가운데, 아, 가운데 개인적인 그게 네, 보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트 해주셔야죠. 저한테 오늘 하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곽동현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오, 저는 너무 쿨한데요. 오, 요즘 진짜 연기 그때 당시만 해도 연기 천재 아니었습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곽동현 씨. 네. 자, 정면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여기에요. 강인한, 강력한 어떤 캐릭터죠? 자,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네, 좋습니다. 자, 왼편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호의 무사입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호의 무사. 내가 바로 호의 무사다. 내가 바로 국동현이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편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네. 그, 뭐, 호의 무사, 뭐, 어떤 포즈 있잖아요. 아, 그, 예. 저희가 잘 모르지만. 아, 웃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웃으면요. 그, 예, 이미지, 아, 좋습니다. 네, 참으시고. 자, 기합을 넣으셔도 돼요. 헛! 좋습니다. 한번 하트 한번 해주세요. 약간 망가지더라도.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오른쪽 살짝 돌면서 쭉. 네, 좋습니다. 가운데도 한번 더. 네, 아, 박경수 씨 역시 인기 많아요. 네. 자, 오늘 어떤 역할을 할지 현장이 어떤 역으로 완성을 할지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 내려와 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커플 촬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예치불가 궁중동에서 커플 박보검 씨, 김유정 씨 무대 위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마 박수 부탁드릴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어떻게 손을 갖고 나왔어. 이야,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이 제작 발표 현장 보면서 크게 다들 로맨스가 느껴지는데요.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팔을. 이거 4시간 들어갔던 중인데, 아, 그런 포즈요. 좋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한데요. 두 분의 멋진 케미로 올 수 있는 그런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편. 오른쪽, 네. 김준영 씨 오른쪽, 네. 좋습니다. 약간 보니까, 네, 정면 받아주시고요. 두 분의 어떤 케미를 볼 수 있는 포즈 있을까요? 박봉 씨가 약간 앙탈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좋아요. 하트, 하트. 서로 한번 두 분이 한번 마주보는 거 어떻습니까? 아, 좋아요. 아, 프레시 멋진 포즈입니다. 저 이럴 때 뭔가 막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자, 왼쪽, 왼쪽 한번 바라보세요. 왼쪽. 근데요. 자, 구름이 그린 달빛,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여기 볼까요? 자, 따끈따끈 로맨스가 느껴지고, 누구 바라보는 분이세요? 벌써 로맨스예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왕세자와 위장 4시에 어떤 또 로맨스가, 예. 하트 포즈! 그 마음에 드셨습니까, 기자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그대로 계시고요. 진혁씨 무대에 올라주세요. 이야, 방금 전까지 정말 좋았는데 이제는 진혁씨가 올라가니까 상당 로맨스가 펼쳐질 것 같은데. 이야, 네, 진짜 좋습니다. 그런 느낌 좋아요. 네, 좋습니다. 먼저 저 가운데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자, 김진혁씨를 두고 지금 두 남자가 정면이요.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혁 씨 누굽니까? 선택하세요. 박보검 씨예요? 진혁 씨예요? 진혁 씨예요? 박보검 씨예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뭐 두 분이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아, 그럼 여기서는 안 되겠고요. 자, 여기서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약간 두 남자의 신경전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박보검 씨랑 진혁 씨 한번 앞에 좋아요. 이런 거 이런 게 좋죠. 이런 게 그림이 나오고 이런 게 좋게 기사가 나간다는 거죠. 좋습니다. 어, 김효수 어떻게 할까? 나 어떻게 이쪽 저죠? 이쪽인가? 박보검 씨 신경 쓸까? 아, 좋습니다. 자, 이어서 세 분은 또 그대로 서 계시고요. 이제는요, 아, 삼각에 이어 사각합니다. 사각 로렌스를 펼쳐주실 최승희 씨. 그대로 올라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약간 부담감 드시죠? 여기서 어떻게 또. 네, 사각 로맨스. 두 남자분 눈빛이 달라지시는데요. 최승희 씨 올라오니까 또. 좋습니다. 네, 자리를 그렇게 쓰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정면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면. 네, 저 앞으로 나오시면 네, 맞습니다. 박보검 씨, 아무튼 잘했습니다. 든든합니다. 네, 손도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왼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뭔가 젊은 청춘들이잖아요. 저 청춘들의 에너지, 활기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꿈이 없을까요? 저는 30대라 좀 힘든데 20대니까 좋습니다. 한번 싸우자. 그리고 어떻게 몰라? 사과 로맨스는 뭐 피치는 거죠. 좋습니다. 빵이야, 빵이야. 좋아요. 신영 씨, 아까 신영 씨 물었습니다. 빵이야! 빵이야! 좋습니다. 오른편, 정면점은 좋습니다. 총 한번 쓰겠습니다. 사랑의 총. 자, 구름의 그림, 아는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빵이야! 자, 왼편도 한번 해야죠. 자, 좋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 둘, 빵이야! 좋습니다. 자, 이 네 분의 관계 어떻게 또 진행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자, 네 분 무대에 그대로 계시고, 이제 곽동현 씨까지 모시고 단체 사진 저희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호위무사 시잖아요. 어떤 액션을 좀 멋지게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호위무사! 그냥 서 계시는 분이 알겠습니다. 자,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예, 왼쪽으로, 네, 중심을 담가주시고, 자, 아, 멋진 네 분의 주변분들, 이제 이 자리에 서 계신데요. 좋습니다. 자, 최고예요! 따봉이죠! 미우니까 따봉이에요! 자, 미우의 기운을 얻어. 월화 드라마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자, 이어서 왼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두 분 들고 있다가 뭐, 같이 하트에 뭐, 여러 가지 뭐, 다, 다양한 걸 많이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정말, 예, 청춘 아닙니까? 청춘. 예. 진영 씨, 뭐예요. 기쁨이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네, 정면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또 이제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KBS 2TV 월화 미니시리즈 구름이 그린 달빛 8월 22일 밤 10시 첫 방송이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정면 바라봐 주시고 기자님들한테 한번 잘 봐달라고 저희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구름이 그린 달빛 하면서 파이팅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좋습니다. 자, 이어서 왼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름이 그린 달빛, 대